안녕하세요. 포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유형은요, 우리 합성함수에 관련된 성질을 하나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와봐. 합성함수는 자, 같은 연산 기호에 대해서 뭐가 성립합니까? 얘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나중에 진액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진액만 요걸 먼저 합성한 다음에 H를 합성하나, 또는 GH여 진액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요걸 먼저 합성한 다음에 그 결과를 F에다가 합성시키나. 이러한 결합 법칙은요, 늘 언제나 always 성립한다. 그렇죠? 합성함수의 성질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건 무슨 법칙이야? 위에 거는 결합 법칙, 이거는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은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어? 그 이유는 이론강에 살펴보도록 하시고, 일단 일반적으로 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버트 성립할 때도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렇죠? 성립할 때도 성립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일반적으로 성립하진 않지만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도 있다. 어? 이렇게 정리해두고, 다음에 하나 아직 역함수 안 나갔지만은요, 하나 더 얘기하면 역함수인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요, F 합성, F인버스 합성 F, 이것이 항등함수 I, 이게 역함수의 정의죠. 역함수의 정의고, 역함수의 정의에서 보듯이 이게 뭐야?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는요, 뭐가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한다까지도 정리해두세요. 자, 따라서 합성함수는 일단 결합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고, 교환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성립할 때도 있다 이거지. 그치? 됐어요. 성립할 수도 있어. 특정한 함수끼리 합성시키면은요. 그쵸?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교환법칙 성립하는 경우는 이렇게 역함수 관계 있는 건요,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정의에 의하여 어떻게 돼,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 성립한다. 여기까지도 정리해도 됐어요. 문제 풀러가자.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요, F 합성 G 하고 G 합성 F가 항상 성립할 때 상수 A 갖고 와라 그랬어. 그렇죠? 아, FX가 있는데, FX는 지금 AX 플러스 1, 다음에 GX가 있는데, 지금 GX는요,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래 있어서, 문제에서 요구됐던 게 지금 F 합성 G 하고요 G 합성 F가 이게 성립한데, 이게 원래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성립할 수도 있죠. 성립하도록 하는,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그때 뭘 구하라고요? 있던 A값 구하라, 그런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합성만 할 줄 알고, 이게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그쵸?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되도록 A값 잡아주면 되겠다. 자, 왼쪽부터 가자. F 합성 G 여기다가 X를 넣어주면 얘는 뭐야? 일단 좌변이다. 좌변의 결과는 F 이렇게 진행하는 거지. F를 함수통에다가 GX를 넣어주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X를 G에 먼저 놓고 그 결과를 F에 넣는다. 이렇게 진행해서 이놈과 이놈은 같은 식. 그쵸? GX가 뭐예요? G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죠. 이걸 여기다가 살롱 넣어주면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 이제 끝났죠? 맨 마지막 마무리. 요놈, 요 자리에다 그대로 괄호해서 뭘 넣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A 한 다음에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넣어주고 플러스 1.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AX 다음 마이너스 AX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네. 이게 왼쪽에다가 이미 X를 한번 넣어봤을 때의 결과야.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변에다가도 G합성 F에다가도요, 어떤 임의의 문자 X를 넣어준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여전히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X를 일단 F에 집어넣고 그 결과를 G에 넣는다. G, FX 이렇게. 그렇죠? fx가 뭐야? ax 플러스 1이죠. g ax 플러스 1을 되겠고, 이제 마무리 ax 플러스 1을 여기다가 쏠롱 괄호해서 집어넣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괄호 열고요, ax 플러스 1 넣어주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합성시켜 놓고 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ax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나와요. 근데 얘랑이 이게 어떤 놈을 집어넣든 간에 늘 언제나 성립하라고 했으니까 이놈과 이놈이 항상 어떻게? 같아야 되겠다 이거지. 그치? 좌변 우변이. 따라서 마이너스 AX는 똑같고요, 일단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네. 그치?
넘기면은 마이너스 4, a는 2. 따라서요, a가 2가 되면은 얘랑이랑 늘 같아서 이것이 늘 성립하겠네. 따라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답은 2. 답은 몇 번? 2번이 정답. 할 수 있겠죠? 합성한 수만 할 줄 알면은 합성 좌변 우변 시켜가지고서 좌변 우변에 임의 x를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항상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놈이 늘 같도록 하는 a값 구하라, 그런 문제였어. 그렇죠? 됐지? 다음 문제 보자. 함수 fx에서 x로의 펑션, 오른쪽 그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 f는 좋습니다. x에서 x로의 펑션, 함수 f는 줬어요. 봤더 x가 1, 2, 3, 4 해서 화살을 날려봤더니 4, 1, 2, 3, 4 요렇게 날아가고 있어. 그쵸? 다음에 함수 g는요,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g1이 3인 것만 알려주고 있고 다른 건 없어. 일단 써볼까? 자, 여긴 함수 g예요. x에서 x로의 함수 g가 있는데, 그쵸? 당연히 x는 1, 2, 3, 4 x는 1, 2, 3, 4.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지금 네, G1이 3이래. G1이 3이니까 여기다가 1 넣어주면 얼마 나와야 돼? 3 나와야 돼?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알려주고 있어. 그쵸? 됐죠? 다음에 이제 뭘 만족한대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난데없이 F 합성 G가 G 합성 F 이렇게 되도록 요놈을 만족하고 있대. 그쵸? 요놈을 만족할 때 결과적으로 G2-G4가 G2-G4가 구하라는 거니까 한마디로 gx 요 함수의 대응 관계를 한번 살펴봐 줘라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하나 주고 요거 하나 줬어. 요거를 가지고서요 이 대응 관계를 한번 살펴봐라, 이런 문제잖아. 그치? 이해 갔어? 따라서 이 교환 법칙 성립한다는 거니까 좋아. 일단 여기다가 이런 함수 합성 함수에다가요 x 여기다 x 이렇게 넣어줘도요 늘 같아야겠죠. 그쵸? 이게 늘 성립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넣어준 상태로 딱 진행하면은요 좌변은 f, g, x 이게 좌변이죠. 그렇죠? 여기다가 좌변에 x라고 하는 임의에 어떤 걸 집어넣었을 때에 진행된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우변 합성함수에다가 똑같이 x라는 걸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fx, g, g, f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잘 써라. 자, 이제 이게 늘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한번 나머지 gx를 우리가 구해봐야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게 뭐야? 출발점 gx에 관련돼서 요거 알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야겠어요. 그렇죠? fx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따라서 여기다 뭘 넣어볼까요? x에다가 1 넣어볼까? 왜? g1이 3인 거 줬으니까. 그죠? x에 1 넣어보자.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좌변은 이제 f g1 되겠고, 여기다 1 넣죠? 당연히 여기다 뭘 넣어야 돼? 1 넣어야겠죠. 그렇죠? 똑같은 놈 집어넣을 때 항상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요 g f1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자, 이렇게 여기다 1 넣어준 이유는 G1이 3인 걸 써먹으려고. 요놈이 얼마라고 지금? 3이라고 3 됐어요? 근데 F3이 얼마야? F3 여기 있잖아. F3이 얼마야? 2죠. 따라서 요놈은 2예요 G F1이 얼마야? F1 F1은 4죠? 4 G4가 2다 그려주면 되겠죠. G4는 얼마다? 2다 샥 이렇게 완성 됐습니까? 이해 갔어? 별거 없죠? 지워버리고 다시 또 똑같은 일 반복하는 거야. 이제 G4가 2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 얼마 넣어줄까? 4를 넣어주자. 그쵸? 4 똑같이 넣어줘야겠죠. 4 넣어주면 F G4 G4는요 G F4 많이 듣던 거네. G4 F4 그쵸? 하여간에 야 G4가 얼마라고 지금? G4가 2라고. 그쵸? G4값이 2니까 F2가 되겠고 F2는 알고 있잖아요. 저기 F2 얼마로 돼 있어요? F2는 1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1 되는 거지. 그치? 1 샥. F4 얼마? F4 알고 있잖아. 3이잖아요. 3 따라서요 결과적으로 G3가 얼마다?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그쵸? 별거 없죠. G3가 얼마? 1이야 샷샷샷 이렇게 1달락 됐습니까? 됐죠. 당연히 G2는 4가 나올 것 같은데, 자 마무리 해보자. 이제 또 새로운 사실, G3가 1인 거라서 여기다 3 넣어주면 되겠죠. FG3 이놈이 여기 3 넣었으면 당연히 여기도 3을 넣어야 돼. 똑같은 위치에. 그쵸? 따라서 GF3 이렇게. 자, G3가 1이라는 사실 알았으니까 이렇게 1. F1은 얼만데? 주어져 있잖아. F1은 4. 요놈이 4가 돼요. 그쵸? 이렇게 1달러. F3는요? F3는 얼마입니까? 2라고 주어져 있죠? 2. 따라서 G2가 얼마입니까? 4. G2는 4 이렇게 해서요. 함수 GX를요. 함수 G를요. 완성할 수 있겠다. 이걸 물은 거야. 알겠지? 됐어요.
문제에서 요구했던 정답은 이제 G2-G4니까 G2-G4. G2 얼마니? G2는요? 4고요. G4, G4는요? 2죠. 그 참수가 빼주면 얼마다? 예.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따라서 답은 몇 번? 예. 2번이 정답.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요거 하나. 요거 출발점 아까 뭐였었지? G3가 얼마? G1이 3.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요놈이 요놈 요거 알고 있으니까 요거 알고 있으면 요놈도 알 수 있고 요것도 당연히 알 수 있고 이제 지 얼마값 다른 값들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거 하나하나씩 됐습니까? 알 수 있겠죠. 마지막 문제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여전히 또 교환법칙이 성립한대요. 그쵸? 원래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성립하는 특별한 경우를 묻고 있는 거야. 자 이거에 그때 그래프 이거는요 우리 앞서 배웠었던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었던 정점을 지나는 직선 정점을 지나는 직선 문제네요. 그쵸? 일단 문제 풀고 보자. fx가 있는데 fx는 얼마야? fx는 2x 플러스 3 다음에 gx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어. 그쵸? 자 이때 f합성 g하고 g합성 f가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 이때 y equal gx는요 요놈은 항상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대. 그쵸? 그러니까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정점 이게 직선인데요 정점을 지난대 이 정점만큼만 좀 알아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쵸? 어떤 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가 이 직선이. 자 일단 주어진 조건 이걸 써먹어 볼까요? 자 좌변의 합성함수 우변의 합성함수에다가 똑같이요 임의의 x를요 샬롱샬롱 한번 대입해서 결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처리해 보도록 하자. 그쵸? 됐어요? 똑같은 걸 넣으면 당연히 똑같아겠죠. 뭘 집어넣든 간에. 그치? 넣어주면 왼쪽부터 전개하면 얘는요 쇽쇽 어떻게 돼요? f g x 이게 좌변이지. 그치? 좌변 갈까요? f g x는 일단 x를 g에다 넣으면은요 ax 플러스 b 이게 얼마야? ax 플러스 b죠. f ax 플러스 b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이제 f라는 함수통에다가 ax 플러스 b를요 샬롱 괄호해서 대입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요 위치 그대로 ax 플러스 b를 샬롱 대입하면요 두 배에 ax 플러스 b 플러스 3 이렇게 나타나. 그쵸? 됐어요. 정리해주면 2ax 플러스 얼마야? 2b 플러스 3이 바로 f합성 gx예요. 그쵸? 구할 수 있겠지. 자 우변 가자. 우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개할 거야. 그럼 어떻게? g 괄호 fx. 자 fx가 뭔데? fx는 2x 플러스 3이에요. fx 2x 플러스 3 넣어주면은요 g fx 안에다가 2x 플러스 3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2x 플러스 3을요 g라는 함수통에다가 2x 플러스 3을 샬롱 괄호해서 대입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따라서 a 한 다음에 괄호하고 2x 플러스 3 대입해주고 플러스 b 이렇게 네, 이 위치에다가 이것만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함수가 그런 거야. 그쵸? 넣어주면 하나의 결과가 쫙 나와줘야 돼. 알겠어요? 됐잖아. 전개해주면은요 2ax 플러스 얼마입니까? 3a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나. 그쵸? 얘랑 늘 같아야 된다고 결과적으로 얘랑 늘 같아야 된다고 2ax 굿 일단 2b 플러스 3과 3a 플러스 b가 같아야겠어요. 따라서 2b 플러스 3과 3a 플러스 b가 같으면 주어진 문제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고요. 넘기면 따라서 b가 얼마? b가 항상 3a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b는 3a 마이너스 3. 왜냐하면 문제에서요 이것이 a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냐고 했으니까 한 문자로 정리하기 위해서 b를 죽였어. b는 얼마야? 항상 3a 마이너스 3. 이 자리에다가 3a 마이너스 3을 넣어주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합성함수로 얻어낼 수 있는 결과고 여기서부터의 문제는요 이제 사실은 우리 직선에서 배웠었던 정점을 지나는 직선 뭐라고 배웠어요 선생님이? x 이게 y죠. x, y 이에 무슨 문자? 예. 네. x, y 이에 하나의 문자가 있다. 이 문자랑 상관없이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기울기도 모르고 사실은 y절편도 모르는데 이 문자에 관계없이 특정한 점을 지나는 정점만큼은 알 수 있다고 이것 값에 관계없이요? 등식 뭐야? 항등식이 떠올라도 좋고 어? 따라서 gx는요 함수값은 이게 y야 함수값은요 a를 묶어주세요. a에 관한 항등식 a 묶어주면요 x 플러스 3 마이너스 3 그쵸? 이렇게 되겠죠. a 값에 관계없이 이걸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쵸? x에다 얼마? 마이너스 3 넣어주면 0 뻥 죽어버리지. 따라서 x가 얼마?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 뻥 날아가고요. y값 함수값 gx는 늘 마이너스 3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 어딜 지나요? 예, 이 직선 항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있다. 왜? 마이너스 3 집어넣어봐라. 날아가고 항상 마이너스 3 나오잖아. 그치? 됐어요? 따라서 이 1차 함수 직선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정답은 마삼, 마이너스 3.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정리.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라고 해. 결합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합니다. 근데 교환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근데 성립할 때도 있지요. 그쵸?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립할 때 언제야? 역함수 관계일 때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고, 이번 문제 유형은요, 원래는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이것이 성립할 때에 관련된 걸로 해가지고서 우리 주어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가.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